잠시 후 외출 준비를 합니다.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요. 바로 산책입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20분씩 집 근처 공원을 걷는다고 합니다. 눈에 띄게 빠진 다리 근육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죠. 저는 월화수목금 5일 오전에 꼭 등산을 하고 왔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는 몸이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걷는 모습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. 조심스럽게 운동기구에 올라서 보는데요. 1분도 채 되지 않아 가빠지는 숨. 이게 너무 빨리 도네. 결국 운동은 얼마 하지도 못하고 쉴 곳을 찾았습니다. 아이고. 기력이 많이 쇠한 모습이죠. 하는 나라 그 밑에까지 갔다 와봤는데 한잠 자고 났더니 눈뜨니까는 5일이 지났더라고요. 만약에 잘못돼도 그건 저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운명이 맺히는 거지 뭐. 배우로 또 가수로 누구보다 바쁘고 활기찬 젊은 날을 보냈던 그였습니다.